며칠 전 현대 기아차의 신차 설계 도면이 중국 업체에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,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냉장고의 핵심 제작 기술이 이 중국 최대 가전업체에 넘어갈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이다솜 기자입니다. 전지현 냉장고로 유명한 삼성전자 냉장고의 핵심 제작 기술을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에 넘기려 한 전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붙잡혔습니다. 수원지검 형사 4부는 삼성전자의 초대형 냉장고 T9000 제작 기술을 중국 하이얼사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A사 대표 김모 씨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임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.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T9000 냉장고 철판에 쇄공법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어 하이얼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냉장고 도면이 포함된 문서를 빼돌리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이 냉장고는 국내에서 배우 전지현 씨가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일명 전지현 냉장고로 유명세를 탔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로부터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 문서 파일을 받은 혐의도 포착하고 김 씨 역시 이건에 수사 중입니다. 검찰은 중국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데 협조한 삼성전자 전 현직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다솜입니다.